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현역 단체장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 중립 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구미시와 청송, 영양군 등 3선 임기 제한에 걸린 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현역 단체장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부단체장들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하면서 비상체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의 확립을 강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를 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우위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많아 공무원의 선거 개입 우려가 높습니다. 이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을 당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무원의 기관이 흐트러지는 사례도 우려되고 있어 공정선거와 책임 행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